스타일로 영화를 본다, 무비 스타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영화를 스타일리시하게 소개해드리는 코너, 무비 스타일의 강승현입니다. 오늘은 아주 진한 울림을 주는 가족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고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외국어 영화상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작품, 가족영화계의 거장이라 불리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어느 가족. 그 스타일 지금부터 감상해보시죠. 이야기의 주인공은 가난하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는 시바타 가족. 평범해 보이는 이 가족은 사실 물건을 슬쩍해 생계를 이어가는 좀도둑 가족입니다. 이렇게 흐리 쏟아나. 네. 아빠와 아들 쇼타는 생필품 마련에 성공한 뒤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때. 네. どうしたの? 마마와. 길 위에서 떨고 있는 한 소녀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마마와. 응? 응? 아니? 유리 났대. 저거 야들졌지. 조심, 조심히. 아니, どうしたの, 그래? 그런다. 온몸이 상처투성이 소녀를 보며 가족들은 연민을 느끼지만 경찰이 두려웠던 엄마와 아빠는 유리를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죠. 그런데 그 순간 이대로 돌려보내면 또다시 학대당할 게 뻔한데 엄마는 유리를 두고 올 수 없었죠. 잠깐만. 뭐라 했었나? 결국 유리는 다섯 식구가 모여 사는 좁은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물론 가족들이 놀고 먹는 건 아닙니다. 아빠는 일용직 근로자로, 엄마는 세탁 공장에서 매일 일하지만 생활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죠. 그렇게 가족이 되어가던 어느 날. 일하는 도중 다리를 다친 아빠. 안 그래도 없는 살림에 가족들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가족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장면은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네, 이쯤에서 무비 스타일만의 관람 포인트. 스타일 체크를 통해 이 영화만의 매력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룩 포인트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룩 포인트는 가족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담고 있는 영화 어느 가족의 스타일 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룩 포인트는 바로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로 가족 영화의 거장이 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인데요. 그는 일본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이 영화를 기획했다고 하죠. 평범한가는 거리가 먼 괴짜 가족을 통해 가족의 유대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혈연이 아니라 이해하는 마음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국민 배우 릴리 프랭키가 아빠 오사무 역을, 안도 사쿠라 배우가 츤데레 엄마 노부요 역을 맡으며 칸 영화제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다고 하니 눈여겨보시면 더 좋겠죠? 자, 그럼 다시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유리까지 압세한 어느 가족은 드디어 첫 작전을 개시하는데요.
아빠가 직원의 시선을 빼앗는 동안 쇼타가 낚싯대를 챙기고 유리가 도난경보기에 전원을 뽑으면 작전 성공. 하지만 집안의 막내였던 쇼타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여동생에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こいつじゃま 妹じゃないよ。妹じゃないよ。妹だよ。ゆりはお前の妹だって。行方がわからなくなって。 그러던 어느 날. 네. 유리가 映ってる. 아. 왜?なぜそんなにも嘘を重ねる必要があったのか。 2ヶ月以上も隠し続けた理由は一体? 어린이집의 신고로 유리의 실종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불행해질 게 뻔한 곳으로 유리를 돌려보낼 수는 없었죠. 사약. 가족들은 곧바로 유리의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린이라는 새로운 이름도 지어줍니다. 린の方がいい. 피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그들. 그런데 조금 수상하지만 행복한 이 가족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는데요. 제가 금액대 것도 됐을까? 좀相談してもらっていい?お二人で. 공장의 경영이 힘들어져 엄마와 동료 둘 중 한 명이 해고되어야 하는 상황. 혹시 譲ってくれたら 黙っとくか? 何だろうって盗んでんじゃん? じゃなくて? ニュース? 見ちゃったんだ? あんたがあの女の子と一緒にいるところ? 엄마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어느 가족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관객들의 마음을 훔칠 좀도둑 가족. 어쩌면 보통의 가족 이야기를 담은 작품 어느 가족이었습니다. 誰かが捨てたのを拾ったんです。 捨てた人っていうのは他にいるんじゃないですか? 네, 여기서 두 번째 루포인트 소개해 드릴게요. 두 번째 루포인트는 작품 분위기를 잘 살려주는 영화 속 배경의 스타일 체크 들어가 볼게요. 어느 가족의 주요 무대는 바로 가족이 모여 사는 좁고 허름한 목조 민가인데요. 제작진들은 그곳만 개발되지 않은 외딴 집이라는 조건으로 촬영 장소를 물색했고 도쿄에서 어렵게 아주 오래된 민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파트와 신식 주택에 둘러싸여 쓸쓸한 느낌을 주는 집은 비밀을 간직한 어느 가족의 컨셉에 안성맞춤이었죠. 또한 폐풍 같은 생활 자파들을 어지럽게 배치해 생계가 어려워 집안을 돌볼 여유조차 없는 가족의 이미지를 완성해냈습니다. 가족을 뛰어넘는 유대란 무엇인가? 의미심장한 질문과 울림을 동시에 던지는 영화 어느 가족? 스타일 굿 무비. 여기까지 스타일로 영화를 보는 무비스타일의 강승현이었습니다. 아, 올레TV.